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북 예천의 육지 속에 아주 작은 예쁜 섬 회룡포의 모습 그리고 회룡포 전망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와 함께 아름다운 회룡포의 멋진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다리는 회룡포 마을로 들어가는 제1뿅뿅 다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의 모습입니다. 제1뿅뿅 다리를 건너왔고요. 여기는 회룡포 마을 입구입니다. 지금부터 회룡포 마을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을 동화와 1박 2일을 촬영했군요. 보리들이 제법 자랐습니다. 이렇게 포토존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겨운 돌담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을 끝부분에는 또 다른 마을로 가는 제2뿅뿅 다리가 있습니다. 마을 주변 산책로도 예쁘게 단장을 해놓았습니다. 마을 중앙에 미로 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코스는 두 가지 코스로 되어 있고요. 저는 내림과 심이라는 코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로의 마지막 부분에 미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룡포 도래비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개화를 시작한 산수유꽃이 앙증맞고 예쁩니다. 회룡포 마을을 둘러보고 이제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회룡포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장안사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약 300m 정도 올라가면 회룡포 전망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룡포 전망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천년고찰 비룡산 장안사의 모습입니다. 대웅전 너머로 해가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회룡포 전망대에 도착을 했고요. 회룡포 마을의 신기하고 그리고 멋진 모습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자물쇠를 걸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있고요. 351 이후에 발송되는 회룡포 우체통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룡포 그리고 회룡포 전망대의 모습을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